네.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꿈을 표현하겠다. 네. 혹시 진아 씨, 뭐 살짝 네. 그 표현하는 춤 살짝만 진아 씨가 대표로 네,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네. 네. 아니 뭐 아니면 아까 무대에서 브리즈 어게인에서 약간 대표 동작 하나 정도 네, 진아 씨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네, 저희 블리셔스를 상징하는 네. 핸드 사인이 들어가 있는 동작을. 좋아요 좋아요. 자 하나 둘 셋. Five, six, seven, eight. We can do new things without rules. 좋아요 좋아요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세 번째 질문. 오늘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무대에 오르기 전 멤버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었나요?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. 크리스입니다. 첫 쇼케이스 무대이고 드디어 정식 데뷔라고 생각하니 실감이 많이 들면서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의 공식 구호인 Shout out Breachers 를 외치고 올라왔습니다. Shout out Breachers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네,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Breachers! 이 뜻이 세상에 우리를 네. 알리자.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네 번째 질문, 스타뉴스 공민아 기자님께서 해주셨네요. 데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없는지,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질문해주셨네요.